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조영재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 2회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고 그런 중 첫 번째로 결심하게 된 것이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장래에 도움이 될 많은 자격증들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일상 어디서든 사용되고 있는 전기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선호하고 도전하는 자격증임을 알게 되었고 시험 난이도 역시 가장 어려운 자격증 중 하나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 꼭 성공하여 앞으로 있을 재취업의 과정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번 2차 필기 난이도에 대해서는 각 과목에 개념이 잡혀 있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기기 과목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현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 분들이라면 기본 개념에 충실했던 문제들에 오히려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실기 체감 난이도는 생소한 신출 문제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점수를 내리고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락 강의를 성실히 듣고 관연도 기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풀이가 있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념 강의를 언제까지 끝낼 것이며 계획한 그날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학습량이 필요한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 또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땐 몇 강 더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강의를 빠르게 1회독 하며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노트에 정리하며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관연도 문제를 풀며 부족했던 개념을 채워갔습니다. 필기의 경우 6개념을 3회독 했는데 첫 1회독 시엔 개념을 복습한다는 목적으로 기본 교재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취했으며 그래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이 강의로 개념을 보충했습니다. 2회독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많이 적응되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졌고 3회독 시에는 틀리는 문제만 계속 틀리는 것을 확인하며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실기의 경우 강의 수가 필기 때보다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들 때 꼼꼼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기는 개념 강의만 듣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통해 복습을 했고 암기해야 할 단답 부분은 따로 정리하여 틈나는 대로 외웠습니다. 관현도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외워서라도 풀었습니다. 10회개념 기출문제를 3회도 가였고 필기 때와 마찬가지로 3회도 시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하여 시험 전 마지막 3일 정도에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배우락 교수님들 모두 존경스러울 정도의 강의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최현호 교수님의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난해하고 어려운 전기기기 과목을 그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강의해 주십니다. 화면으로 강의를 들었지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 외로웠던 공부에 있어서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큰 위로를 받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 합격 후 본원에 오면 술 한잔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이론 강의와 다양하고 많은 문제 습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락 교수님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강의해 주실 테니 걱정 마시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회차의 기출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시험은 모두가 어려웠을 시험이라 생각하며 마음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처음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다짐과 간절함으로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에 절대 밤새지 마시고 컨디션 관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배우락을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좋은 결과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배우락 수험생분들 화이팅!